첫 번째 질문입니다. 암보험을 보면 다양한 암 종류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뭐 특별 기획 같네요. 일교시, 2교시 삼교시 모두 다 암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황금희 전문가님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암보험은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중대한 암 고해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암이라는 것은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되거나 주위 조직에 침입하여서 종양이나. 어 종괴를 형성해서 나타난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암으로 보상받는 어 사례와 고액암으로 보상받는 사례들이 조금 틀리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CI 보험 같이 중대한 암으로 어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악성 종양 세포 즉 암이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륜 파괴적인 증식을 특징하는 악성 종양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상 제외 받는 암을 추가적으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암보다는 훨씬 보상 범위가 좁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고액암 또는 일반암에 비해서 보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시면 중대한 암과 고액암 보상 제외하는 암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의 경우 양성 종양,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암 상태를 보상 제외하고, 중대한암과 고해감의 경우에는 보상 제외한 암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암에는 중대한암, 고해감, 소해감 등이 들어가져 있고, 또 소해감은, 어,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암, 또는 고액암에 많은 암들이 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세세하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또 보상받는 범위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볼수 있어서 소비자님께서는 보험 소비자들에게 좀더 좋은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고액암이 좋은지 아니면 소액암이 나한테 필요한지 유사함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내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는 아닐 수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부분들을 대해서 리모델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